하나님의 계시록 책 성경 66권 중 65권은 사람이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한 책이나 계시록 한 권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의 내용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다.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이룰 것을 이 책의 비유로 기록하시고 그 책을 일곱인으로 봉하여 오른손에 가지고 있었다. 해서 천상천하에 그 누구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.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봉한 책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이 책의 일곱인을 닫대고 열어 책의 예언을 이루셨다. 그리고 열린 이 책을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는 이 책을 세 요한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. 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계시록 책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, 예수님이 천사에게, 그리고 천사를 통해 세 요한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. 이 책을 세 요한에게 준 천사는 세 요한에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하셨다. 해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, 곧 세상의 모든 교회는 책을 먹은 세 요한에게 책의 말씀을 들어 먹어야 이 책의 뜻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. 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신천지의 열두 지파장들이 이 책의 1장부터 22장까지의 예언과 그 이루어진 실상을 온 세상의 기독교 목사들에게 증거하였다. 이것이 일곱째 나팔 소리이다. 이 실상 증거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. 이것이 계시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며 구원이다. 이 책 계시록에는 일곱 나팔 중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소리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였고 또 영생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. 해서 이 일곱 번째 나팔 소리를 온 세상은 듣고 믿어야 한다. 이사야 18장 3절 말씀에 세상의 모든 거민,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,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,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라고 하셨다. 이 말씀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며 구원받는 자가 된다. 이 말이 맞지 않는가? 지금 이 나팔 소리를 온 세계가 다 듣고 있다. 깨달아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된다. 아멘.